요즘 세상에서 네가 제일 예뻐 보여. 나랑 사귀어줘. 정말? 나도 좋아. 고등학교 때 제가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며 고백하던 멋진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서로에게 첫눈에 반해 저희는 지금 5년 넘게 연애 중이죠. 그런데 요즘 오빠는 아 진짜 먹는 것도 왜 이렇게 잘생겼어? 맛있네. 자기야, 밥 다 먹고 마실 거는 뭘로 마실까? 자기야? 자기야! 그런데 요즘 들어 남자친구가 변했다는 걸 점점 느끼고 있어요. 아, 오빠, 오늘 뭐 하고 놀까? 아, 저기 앞에 카페 생겼다는데 가볼까? 아니면 아까 맛있던 오빠? 나 누구랑 얘기하니? 그래. 아니면 저 앞에 도넛 가게 생겼다는데 거기 한번 가볼까? 어떻게 생각해? 저기? 대학교 때 친구 여맨이 아니야? 어? 재미야, 나 잠깐 인사 좀 하고 올게. 여기서 기다려. 아, 그럼 나도 같이 가서 인사할까? 나 소개 좀 시켜주고 어때? 안 돼, 여기 그냥 숨어있어. 오랜만이다. 그래, 오랜만이다. 오빠, 오늘도 너무 즐거웠어. 그런데 오빠는 5년 전 때처럼 아직도 내가 세상에서 제일 예뻐 보여? 응? 뭐라고? 야! 김남준! 너 요즘 나한테 굉장히 무심한 거 알아? 맨날 다른 여자 쳐다보질 않나. 요즘엔 최근 1년 동안 너 나한테 예쁘다고 한 적 있어? 아니. 내가 이젠 싫어진 거야? 그리고 친구들한테 내 소개도 안 해주고 숨기고. 혹시 내가 창피한 거니? 아휴,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나 섭섭해. 나한테 처음에 고백할 땐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며. 어떻게 사랑이 변해? 그땐 그랬지. 그런데. 그런데 뭐? 아, 나 정말 너 사랑하지. 정말 너 없으면 안 되는 거 알잖아. 우리가 벌써 사귄 지도 5주년이야. 내가 널 사랑하지 않는다면 5년 동안 만났겠어? 오빠. 그런데 요즘에 나 너무 힘들어. 왜? 오빠 무슨 일 있는 거야? 아니, 너. 나? 아니, 그게 있잖아. 오빠, 나 오빠를 위해서라면 다 이해해줄 수 있어. 아, 무슨 일인데? 그게 너, 네 외모, 너 생긴 거. 내 스타일 아니긴 해. 뭐라고? 아니, 난 너라는 사람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해. 그러니까 널 5년 동안 만난 거 아니니. 그런데? 너의 내면은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지만 근데 네 외모는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뭐? 어떻게 그런 말을 5년 동안 어떻게 참고 살았니? 우리 시간을 좀 갖자. 나 집에 갈게. 전 너무 수치스럽고 화가 나서 당분간 시간을 갖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많이 힘들어 보이는 모습으로 남자친구가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누구세요? 나 너랑 못 헤어질 것 같아. 나도 노력할 테니까 너도 노력해주면 안 될까? 내가 얼마나 비참한 줄 아니? 솔직히 너 데이트 날 나 만나러 올 때 대충하고 나왔잖아. 나도 남잔데 예쁜 여자한테 눈이 갈 수밖에 없다고.
난 오빠가 편하니까 굳이 꾸미지 않아도 그대로의 날 사랑하는 줄 알았지. 난 너 사랑해. 누구보다 너 사랑한다고. 근데 외모가 다른 여자랑 비교되는 걸 어떻게 해? 내 맘 정말 모르겠니? 그렇구나. 날 위해서 조금만 살짝 꾸며주면 안 되겠니? 저는 우리 관계에 대해서 이날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헤어지려고 노력했지만 헤어지기에 남자친구를 제가 많이 좋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노력해보기로 했습니다. 우와, 자기야. 오늘 진짜 아이돌 같다. 정말 예쁘다. 진짜? 고마워. 그렇게 꾸미니까 꼭 연예인, 제니 같아. 헐, 그건 너무 간 거 아니야? 아니, 진짜 살만 조금 빼면 진짜 똑같을 것 같아. 내 이상형이 옐로우 핑크의 제니잖아. 그러니까 조금만 빼볼까? 남자친구는 저를 위해서 비싼 헬스장도 끊어주고 각종 다이어트에 좋다는 제품들을 저에게 사주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10kg를 감량했고 남자친구와 주위 사람들 시선이 변했습니다. 자기야, 내가 늦었지. 미안. 자기야, 살 빼니까 너무 예쁘다. 저기 내 대학교 친구 여맨이네? 오빠, 나 저기 숨어있을까? 아이, 무슨 소리야. 따라와. 여맨아, 여기서 또 보네. 옆에는 내 여자친구야. 안녕하세요. 야, 이쁘네. 그렇게 오빠가 저를 점점 친구들에게 보여주기도 하고 이제 문제없이 쭉 오래오래 사귈 것만 같았죠. 하지만 뭐라니까. 아파, 하지마. 자기야, 진짜 눈 조금만 손대면 안 돼? 안해. 성형은 안 할 거라고 했잖아. 얼굴에 칼 안 댈 거라고. 야, 너 노력한다고 했잖아. 더 예뻐지면 얼마나 좋아. 내가 오빠의 바비 인형인 줄 알아? 이제 그만해. 이 정도면 충분하잖아. 내 이상형이랑 아직 좀 더 멀어. 이쪽 얼굴만 고치면 너도 연예인이랑 똑같다니까. 야, 김남준, 내가 로봇이야? 네 마음대로 어떻게 개조시킬까 맨날 고민만 하고. 아무래도 이건 아닌 것 같아. 야! 이거 놔. 자기야, 내가 수술비용 다 낸다니까? 야, 내가 볼 때 넌 날 한 번도 사랑한 적 없어. 처음부터 내 외적인 모습만 사랑하려고 했던 거야. 우리 헤어져. 다신 연락하지 마. 야, 다 널 위해서 그런 건데 왜 그래? 예뻐지면 좋잖아. 그렇게 외모에 대한 집착이 점점 심해지는 남자친구랑 헤어졌어요. 예뻐진다는 건 끝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남자친구는 저랑 헤어지고 외모가 정말 화려한 여자랑 결국 사귀더라고요. 저는 슬펐지만 사람마다 다 짝이 있는 걸까요? 제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주는 남자를 만나 지금은 행복하게 살고 있답니다. 여보, 나 마트에 장 보러 다녀올게요. 다녀와. 마트 가는데 왜 그렇게 예쁘게 가? 아휴, 뭐가 예뻐요. 집에서 화장도 안 하고 편하게 가는 건데. 내 눈엔 당신이 제일 예뻐. 당신도 참. 어쨌든 다녀올게요. 천둥아. 오빠 오랜만이네? 응. 옆에는 오빠 아이야? 여보, 누구셔? 안녕하세요. 그냥 학교 후배야. 안녕하세요. 그런데
아이는 누굴 닮은 거지? 오빠는 아닌 것 같은데 예쁘신 아내분도 아닌 것 같고 할아버지를 닮으신 건가? 절 닮은 거예요. 저랑 어렸을 때랑 똑같아요. 아 그렇구나. 아무도 안 닮았길래. 아 난 이만 가볼게 오빠. 만나서 반가웠어. 장 보다 가세요. 그렇게 저도 나쁜 거 알면서도 10년이 지난 일이지만 외모밖에 모르는 전 남자친구의 이세를 보며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외모를 많이 보시나요? 아! 속이 다 시원하다!